펼치는 양 팀이 개막전에선 나란히 원정길에서 패배를 기록하고 이곳 수원으로 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개막이 많이 미뤄진 만큼 준비도 그만큼 많이 했을 양 팀인데 출발은 조금 아쉬운 상태입니다. 먼저 작년 준우승을 이룬 수원도시공사는 올 시즌 역시 전력이 확실히 탄탄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하지만 개막전에선 지난 챔피언 결정전 리벤지 매치라고 할 수 있겠죠. 인천현대제철에게 아쉽게 1-0 한 점차 패배를 거두고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에 맞서는 세종스포츠토토는 같은 패배지만 기합이 조금은 다릅니다. 팀 연고지를 구미에서 세종으로 옮기고 또 이지은 감독이 코치에서 감독으로 승격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었는데 경기 내용이 전체적으로 아쉬움이 많았던 지난 1라운드 경기였죠. 개막전에서 경주 한수원에게 3-0으로 패배하면서 쓴맛을 보고 수원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조금은 침체돼 있을 수 있는 양팀의 분위기인데 경기에 앞서 양팀의 감독을 만나봤습니다. 먼저 홈팀 수원의 박기령 감독은 지난 경기에서 경기력이 50%에서 60% 정도밖에 나오지 않은 것 같아 우리 팀이 공수 전환이 굉장히 빠른 축구를 통해서 작년 시즌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그것이 조금은 버벅대면서 아쉬움이 있었고 오늘은 그 공수 전환이 빠름을 제대로 살리면서 홈 개막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세종의 감독인 이지은 감독은 부임 첫 해이다 보니 아직은 조금의 적응이 필요했다. 그러면서 선수들도 자신감이 조금 줄어들어 있었고 위축된 모습을 보여서 지난 경기에서 아쉬운 모습이 많았는데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에게 자신감 위주의 주문을 하면서 또한 반드시 승리를 거두겠다고 다짐을 해줬습니다. 네, 저희 WK리그는 저희 아이탑 21 스포츠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메인 중계와 또 1인 중계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메인 중계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 캐스터와 해설이 함께 중계를 하고 또한 다양한 구성, 뭐 인터뷰 등으로 시청자분들을 만나러 갈 거고요. 오늘 제가 보내드린 이곳 수원 경기와 서울 경기는 캐스터 혼자 경기를 이끌어 나가는 1인 중계로 진행되겠습니다. 네, 양팀의 상대 전적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차례 만나서 서로 1승 2무 1패씩 사이좋게 한 번씩 이기고 두 번씩 비겼습니다. 또 승리를 거둔 팀은 당시 홈팀이었고요. 하지만 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선수들의 변화라든가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무관중 이런 경기가 또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작년처럼 결과가 나올지는 또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또 무관중 경기와 관련해서 홈팀, 홈 어드밴티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사실 모든 스포츠가 그렇습니다. 이 홈 어드밴티지라는 게 있는데 또 자신이 항상 머무르고 훈련하는 구장에서 경기를 펼치는 편안함과 또 홈팀의 팬들 앞에서 응원을 받는 그런 다양한 장점이 있는 게 홈 어드밴티지인데 최근 남자 프로축구죠. 이 K리그와 분데스리가에서 홈 승률이 각각 13% 그리고 16.6%씩 감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홈팀을 찾아주시는 팬 여러분들의 응원이 이렇게 대단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무관중 경기 속에 펼쳐지는 이 WK리그 역시 과연 이 지표가 어떻게 적용될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뭐 우선은 1라운드를 살펴보면 보은 상무를 제외하고는 모두 홈팀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라운드 결과가 더욱 흥미진진한데요. 작년 준우승을 거둔 홈팀 수원도시공사냐 개막전 대패를 거두고 자존심 회복을 위한 2연 원정길에 오른 세종스포츠토토냐 이 지표와 함께 보시면 또 시청자들이 더 재미있는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경기 현장에서는 장내 아나운서의 샤우팅과 함께 선수들이 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종 스포츠 토토팀의 출전 선수 명단입니다. 네, 경기에 앞서 선발 라인업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선발 라인업입니다. 전환을 골키퍼가 먼저 장갑을 끼겠습니다. 서현숙, 서진주, 하지마도카, 최소미, 김윤지, 여민지, 이정은, 권은솜, 황혜수, 이은미가 선발로 나섭니다. 네, 이에 맞서는 세종스포츠토토 원정팀의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강가의 골키퍼, 광민정, 김아름, 박지영, 김상은, 최유리, 하은혜, 백은미, 오연희, 김미연, 선수연이 먼저 나서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두 경기가 있다 보니까 저번 주에 비해서 다른 라인업을 좀 구축하고 있는 양 팀의 선수들인데, 이런 변화된 라인업 속에 또 어떤 경기 양상이 펼쳐질지 지켜보는 것도 또 재미있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WK리그는 월요일,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되고요.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경기가 6월 25일에 또 한 경기가 있습니다. 또 이 하계 스포츠 시즌에 월요일마다 스포츠 경기가 없어 아쉬운 스포츠 팬들 사실 많거든요. 이 정말 단비 같은 WK리그가 또 월요일에 진행되면서 지친 여러분들의 월요병 탈출을 위해 또 저녁 드시거나 야식 드시면서 이 WK리그 시청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 팀이 개막전에서는 사실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하면서 공격 부분에서는 서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더욱더 선취골의 무게감이 중요해지는 순간인데요. 마수거리 득점포를 어느 선수가 올리게 될 것이며, 그 골을 잘 간수해서 연패로 이어가지 않기 위한 몸부림을 누가 더 잘 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에 앞서 현재 기온이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네, 영상 30도를 웃도는 날씨로 굉장히 무더운 날씨 속에서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 스프링쿨러로 쿨링도 많이 진행됐고 한데, 굉장히 무더운 이 날씨 속에서 선수들이 또 투지를 불태우는 경기였을 만큼 월요일 정말 화끈한 경기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는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수원 홈 경기 개막을 맞이해서 많은 관계자분들께서 또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팀 수원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좀 더 이 무게감 있는 마음가짐으로 경기를 펼쳐야 될 입장이 됐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무관중 경기를 펼치다 보니 선수들이 실제로 말했듯이 굉장히 홈팀의 응원이 그립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관계자분들이 오시면서 그래도 자리를 조금이라도 채워주니까 선수들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양 팀의 선수들과 심판진들이 그라운드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양 팀 선수들이 줄지어서 나오는 모습이 정말 눈에 띄는데요. 오늘 경기는 조혜미 주심과 조수영, 김희정 부심, 그리고 대기심으로는 김유정 심판이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양팀 선수들 서로 마주보면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또 양팀의 공통점이 하나 있죠. 양팀의 주장 선수가 똑같이 골키퍼 선수가 주장 선수고요. 경기에 앞서 서로 결의를 다지면서 오늘 경기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 양 팀의 선수들입니다. 오늘 그라운드에 나와서 몸푸는 선수들의 모습들을 지켜봤는데, 확실히 지난 경기에 비해서는 조금은 적응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 크로스를 올리다던가 패스를 한다는 이런 과정에서 선수들의 힘이 굉장히 네,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과연 그러한 몸풀기 과정의 모습들이 오늘 실제 경기에서 담아낼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양팀의 선수들의 샤우팅이 또 이 무관중 경기장이다 보니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 이런 건 또 다른 재미가 되겠군요.
네, 원정팀 세종스포츠토토의 볼로 먼저 킥오프를 하겠습니다. 양팀의 선수들 위치하기에 앞서 서로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선수들끼리 나누는 모습을 언뜻 제가 지금 들었는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자. 정말 스포츠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런 대화 내용들이었습니다. 또 홈팀 수원도시공사는 특유의 화이팅 셀레브레이션을 하면서 경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세종스포츠토토의 공으로 시작한다고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홈팀 수원도시공사가 먼저 킥오프를 차겠습니다.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화면 오른쪽 붉은색 유니폼의 수원도시공사, 화면 왼쪽에 노란색 유니폼의 세종스포츠토토가 위치하겠습니다. 우측에서 스로인 앞쪽으로 찔러줍니다. 드리블 돌파 현란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수원도시공사 빠르게 연결. 오른쪽 공간 길게 열어줬습니다. 우측 공간 열어주는 수원도시공사. 그대로 올려주는 공 붙여줍니다. 하지만 골키퍼에게 안깁니다. 강가희 골키퍼가 안정적인 캐칭을 보여줍니다. 공중 볼 경합 최우리에게 붙여줬습니다. 하지만 수원도시공사가 공 빼내면서 자신의 진영에서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연결. 네, 발빠른 여민지를 받습니다. 오른쪽으로 열어주는 공. 슬라이딩 태클 좋았습니다. 하지만 발빠른 발재간으로 공을 지키고 있는 수원도시공사입니다. 네, 반칙이 나왔습니다. 박지영이 파울이 나오면서 수원도시공사가 공격권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서진주 선수가 왼발로 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짧게 연결, 헤딩이 정확하게 연결되지 않으면서 공 클리어링 해내는 세종스포츠토토. 끊어냈습니다. 빠른 돌파 오른쪽을 열어줍니다. 중앙을 받습니다. 여민지. 여민지 한 번 접어놓고. 하지만 수비가 차단. 이렇게 되면 세종 역습 기회입니다. 네,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 오른쪽 공간. 김상은 컷백 슛 막아냅니다. 경기 초반 날카로운 슈팅을 보여줬던 세종스포츠토토. 하지만 전하늘 골키퍼의 손을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네, 오늘 경기 첫 번째 코너킥이 전반 2분에 나왔습니다. 방금 장면에서 역습 과정이 굉장히 매끄러웠습니다. 박지영과 김상은으로 연결되는 날카로 연결이 굉장히 위협적인 공격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날카로운 공격 이후에 이 세트피스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 경기 초반 좋은 기회를 잡고 있는 세종스포츠토토입니다. 짧게 연결, 다시 돌려줍니다. 그대로 왼발 크로스. 뒤쪽으로 흐른 공 오른쪽 공간 맞습니다. 최유리 두 명 달고 드리블을 합니다. 최유리 뚫어냅니다. 최유리 먼 곳을 봤습니다. 중앙에서 헤더. 공중볼 경합. 하지만 수비가 먼저 걷어냈습니다. 아직 공격권 슛 높게 뜨고 맙니다. 경기 초반 세종 스포츠 토토의 기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최유리, 박지영, 김상은으로 한 이 세 빠른 라인이 홈팀 수원도시공사의 문을 굉장히 날카롭게 두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경기 초반 라인을 굉장히 올렸던 수원도시공사가 어느 정도는 지금 라인을 내리면서 빌드업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굉장히 선수들끼리 굉장히 밀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 공 차단. 제가 경기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양 팀이 만났을 때 굉장히 승부가 비등비등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승 2무 1패 사이좋게 승점을 나눠 가졌었는데 또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오연희 선수, 김미연 선수가 세종스포츠토토에서 뛰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사실 또 수원 출신이거든요. 또 모든 스포츠가 그렇지만 이 홈팀을 자기가 있던 그 친정팀을 만났을 때 조금 더 불이 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 오연희와 김미연의 활약상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원도시공사가 다시 한번 흐름을 가져오기 위해 빠른 축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공간 열어줍니다. 그대로 올려주는 공! 하지만 골키퍼에게 안겼습니다. 오늘 수원도시공사가 오른쪽에서 크로스 연결을 두 번 시도했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하지 않은 흐름 속에 날카로운 공격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골킥이 조금 길면서 그대로 백헤딩 이후에 골키퍼에게 안겼습니다. 손도우신다 왼쪽 공간 열어줍니다. 하지만 수비가 먼저 차단하면서 그대로 클리어링. 오늘 날씨가 굉장히 무덥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축구가 진행됐을 때 선수들의 체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벌써부터 선수들이 약간은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굉장히 타이트하고 빠르다는 증거겠죠. 권은솜이 또 자신의 특기인 드리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원도시공사의 스로인. 앞쪽으로 연결하는 과정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끊어낸 세종스포츠토토. 다시 한번 흐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진영에서 볼을 돌리면서 수원도시공사의 라인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앞쪽에 짧은 패스, 공간 패스 받습니다. 그대로 연결! 하지만 정확하지 않으면서 골키퍼에게 갔습니다. 네, 김상은의 롱킥이 조금 더 날카로웠다면 위협적인 공격 찬스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연결이 약간은 정확하지 않았던 장면이었습니다. 좀처럼 풀리지 않자 직접 몰고 나오는 수원도시공사의 수비진입니다. 오른쪽 공간 열어줍니다. 앞쪽으로 연결. 등지면서 몸싸움이 치열합니다. 오른쪽으로 클리어링. 수원도시공사가 공격권을 이어가겠습니다. 수원도시공사의 장점으로 할 수 있으면 강한 윙백으로 볼 수 있는데 오늘 서현숙 선수가 또 오른쪽에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스포츠에서 좋은 모습이라든가 또 선수 칭찬을 하다 보면은 꼭 아쉬운 장면이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방금 같은 경우에 또 서현숙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자 조금은 아쉬운 연결이 나왔습니다. 낮고 빠르게 킥을 쳐줬습니다. 드리블하면서 선수 끌어내고 있습니다. 권은솜 넘어집니다. 역습 찬스. 세종스포토토토 공 빠릅니다. 수비 경합 몸싸움 수비가 이겨냈습니다. 아, 윤미의 단단한 수비. 아, 몸싸움 치열합니다. 여기서 반칙. 네, 세종스포츠토토는 약간은 억울하다는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빠르게 앞으로 차줍니다. 여민지에게 붙여주는 공. 하지만 공이 빠르게 구르면서 그대로 세종의 골키퍼에게 안겼습니다.
오른쪽으로 연결. 백은미 앞쪽으로 찔러줍니다. 하지만 최우리에게 연결이 정확하지 않으면서 수원도시공사의 스로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뒤쪽으로 연결. 이은미 앞쪽에 힐패스. 하지만 동료가 없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경기 양상이 앞서 박기령 감독이 얘기한 것처럼 수원도시공사는 굉장히 빠른 축구를 구사하고 있고요. 또 세종스포츠토토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빌드업을 하면서 공간을 바라보는 축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종스포츠토토는 빠른 역습 이후에 득점을 노리고 있고 수원도시공사는 돌파와 크로스로 인한 득점 루트를 구사하고 있는 현재의 양 팀의 진행입니다. 네, 앞쪽으로 길게 차주는 공. 공중볼 따냅니다. 화려한 발재간을 보여주고 있는 박지영 앞쪽으로 연결. 아, 몸싸움 치열합니다. 하지만 수비가 먼저 따냈습니다. 끊어내는 박지영. 오늘 박지영의 골키핑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다시 뺏어내는 수원도시공사. 이번에는 천천히 자신의 진영에서 공을 돌리면서 빌드업을 하고 있는 수원도시공사입니다. 원투패스 이후에 빼내는 공간. 앞쪽으로 툭 차줍니다. 공 하지만 잡지 못하면서 공격권이 넘어갑니다. 양팀 전반적으로 일방적인 경기가 펼쳐지지 않고 주고받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경기 정말 재밌습니다. 오늘 날씨가 무덥다 보니 이렇게 공을 돌리고 있는 장면에서 강한 압박을 펼치지 않고 있는 양팀의 그런 양상입니다. 왼쪽에서 돌파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뺏어냈습니다. 수원도시공사 이렇게 되면 기회 오는데요. 왼쪽에 들어오는 동료를 봤습니다. 서진주. 왼쪽에 여민지를 봤습니다. 여민지 여러 명 달고 다시 뒤로 빼주는 공. 그대로 논스톱 크로스 길게 갑니다. 헤더! 하지만 수비가 먼저 걷어냈습니다. 네, 모처럼 날카로운 공격을 펼쳤던 수원도시공사. 하지만 골키퍼에게 막히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격권은 수원도시공사. 현재 경기 12분 정도 흐르는 가운데 선수들이 어느 정도 몸이 풀렸는지 경기 초반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만들어진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쪽 공간 맞습니다. 하지만 버텨내면서 공격권을 따내는 세종스포츠토토입니다. 네, 경기를 하다 보면 방금 같은 공격 지역에서 스로인 공격이 또 오프사이드와 엮이지 않기 때문에 위협적인 공격 루트가 될 수 있는데 만약 방금 같은 경우에 연결이 잘 됐다면 또 좋은 기회가 날 수 있었겠죠. 이에 반해 세종스포츠토토는 그 노림수를 잘 읽고 잘 대응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치열한 볼 다툼 이후에 수원도시공사가 공을 따냈습니다. 네, 오늘 서진주 선수가 왼쪽 공간을 굉장히 잘 받아주고 있는데 굉장히 활발한 오버래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마도카 앞쪽에 서진주에게 들어오는 동료에게 빼줍니다. 황혜수 하지만 수비가 따냈습니다. 백은미 선수가 잘 막아냈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공격권을 다시 가져오는 세종스포츠토토. 뺏어냈습니다. 촘촘한 연결.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라운드 상황을 보면 현재 선수들이 왼쪽으로 굉장히 밀집이 많이 돼 있는데 이 밀집된 선수들 사이에서 또 어떤 공간 창출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볼 다툼 과정에서 고는솜이 뒤쪽으로, 하지마도카 앞쪽을 봤습니다. 그대로 논스톱 연결. 하지만 오른쪽 공간에 아무도 없습니다.
광민정이 빠르게 달려가면서 하지만 여기서 공 뺏겼습니다. 공 지켜내는 이정은 앞쪽으로 연결. 여민지 그대로 올려줍니다. 왼쪽 공간 하지만 발이 닿지 않았습니다. 넘어졌는데요. 공격수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겨내는 세종스포츠토토의 수비진입니다. 오늘 굉장히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종스포츠토토의 수비라인인데요. 네, 그 중심에는 백은미가 있습니다. 수원도시공사 왼쪽에서 스로잉 공격. 양팀의 선수들 몸싸움 굉장히 치열한데요. 다시 한번 수원도시공사가 스로잉 공격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현재 박스 안쪽에도 공격수를 두 명이나 두면서 크로스 공격을 엿보고 있는 수원도시공사인데 왼쪽 공간을 점처럼 뚫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서진주가 동료들에게 움직임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받는 서진주. 역시 오늘 세종스포츠토토의 이 지켜내는 수비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세종의 역습 기회. 빠른 돌파. 권은솜도 벗겨내면서 앞쪽을 봤습니다. 최유리에게. 최유리 오른쪽 공간 주춤주춤 한 명 벗겨내고 여기서 수비가 막아냈습니다. 오늘 세종 스포츠 토토의 역습 전략이 굉장히 날카로운 모습이 연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세종 스포츠 토토의 두 번째 코너킥 찬스. 키커는 최유리. 선수들이 뒤쪽으로 포진하면서 감아 들어오는 크로스에 대해서 연결을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붙여줍니다. 하지만 수비가 먼저 걷어내는 공. 백은미 앞쪽으로 찔러놓은 공 다시 받습니다. 왼쪽 공간 받습니다. 하지만 수비가 발 맞고 그대로 동료에게 연결시켰습니다. 권은솜. 또 수원의 권은솜이 공을 잡았을 때 굉장히 안정적인 드리블이 좋은 선수거든요. 권은솜을 통해서 풀어나갈 때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수원도시공사인데 오늘은 좀처럼 권은솜에게 공은 가지 않고 있습니다. 빠르게 앞쪽으로 연결을 해봤습니다만 역시 세종스포츠토토의 벽이 높습니다. 공격자 반칙이 나오면서 세종스포츠토토의 프리킥.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세종스포츠토토가 지난 3대0 패배의 쓴맛을 보고 수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보완점을 뒀다고 이진 감독이 말했는데 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세종스포츠토토의 수비 라인업입니다. 네, 세종의 벤치에서 선수들을 올리면서 이번에는 조금 위협적인 공격을 준비해보고 있습니다. 라인을 전체적으로 올리면서 자신의 진영에는 이제 골키퍼밖에 없습니다. 길게 붙여주는 공. 세종이 공을 따냈습니다. 하지만 수원이 압박하면서 세종의 전략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선수연 앞쪽으로 길게 연결. 하지만 수원에게 끊기고 말았습니다. 다시 뺏어내는 공. 공 지켜내면서 세종이 공격을 이어갑니다. 오른쪽에서 세종 스포츠토토의 스로인. 오늘 연이어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백은미가 공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개인기를 통해서 이겨냅니다. 백은미 앞쪽으로 툭 치고 차줍니다. 혼전 상황인데요. 최유리 앞쪽으로 연결. 하지만 역동작에 걸리면서 수원도시공사가 먼저 걷어냅니다.
약간은 분위기가 원정팀으로 기운이 오고 있습니다. 김상은 뒤쪽으로 연결. 선수현 중앙을 봤습니다. 네, 반대 전환을 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세종스포츠토토의 선수들 다시 중앙을 봤습니다. 하지만 최우리의 연결이 정확하지 않으면서 끊어내는 수원도시공사. 다시 끊어냈습니다. 세종스포츠토토 압박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김상은 계속 안쪽으로 돌파. 자신의 흐름으로 가져오기 위해 다시 빌드업을 하고 있는 세종스포츠토토. 그러자 수원도시공사도 라인을 내리면서 세종스포츠토토의 흐름을 막아내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전체적으로 상대의 노림수를 굉장히 잘 받아치고 있는 양팀의 수비진들입니다. 공간 열어줍니다. 그대로 올려주는 거! 여기서 수비 못 막고 나가면서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른쪽 공간이 많이 열리면서 백은미의 크로스가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면서 동료의 머리에 맞지는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위협적인 장면이 연이어서 나오다 보니 코너킥 기회도 잘 나오고 있는데 이 세트피스를 살리는 것도 또 세종스포츠토토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네, 주심이 몸싸움이 치열하자 약간은 양팀 선수들을 조율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우리 그대로 올려줍니다. 공중폴라 틈 수원도시공사가 이겨냈습니다. 여기서 발이 조금 높았죠. 권음솜 선수가 누워있는데요. 얼굴에 맞았을까요? 의료진이 뛰어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축구에서 발로 하는 스포츠다 보니 공을 향한 이 투지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가끔 이 머리를 내미는 장면과 발이 겹치면서 위험한 장면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예, 다행히 의료진이 괜찮다는 사인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얼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민한 부위다 보니 굉장히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좀처럼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추가로 상태를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권음섬 선수가 일어났습니다. 동료의 부축을 받으면서 괜찮다는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태 점검 차원에서 잠시 경기장 바깥을 다녀오고 올 권은솜입니다. 네, 수원의 전하늘 골키퍼가 동료들에게 올라가 올라가 이렇게 외치면서 한번 기회를 만들어내려는 장면입니다. 전환을 길게 차주는 공. 수원도시공사의 스로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수원도시공사가 이정은을 필두로 한 오른쪽 공간 열어제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수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시 돌려주는 공. 짧게 짧게 연결. 하지만 뺏어내는 세종. 짧게 연결하다가 앞쪽을 봤습니다. 빠른 돌파 하지만 수비가 이겨냈습니다. 오늘 이 돌파를 하려는 양팀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양팀의 수비진들이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면서 돌파를 좀처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종스포츠토토의 공격. 앞쪽을 봤습니다.
중앙으로 흐르는 공 수비가 클리어링. 오, 머리에 맞았습니다. 한 명 벗겨내고 다시 한번 왼쪽 공간이 열었습니다. 수원도시공사 역습 기회. 앞쪽 중앙을 받습니다. 뒤쪽으로 연결 권은솜. 다시 오른쪽으로 열어줍니다. 다시 앞쪽으로 연결 헤더 여민지에게 걸립니다. 하지만 제대로 걸리지 않으면서 막아내는 세종스포츠토토. 오, 투지를 보여주는 태클. 앞쪽을 봤습니다. 오른쪽 벗겨냈습니다. 슛! 굴절되면서 그대로 흐릅니다. 아, 모처럼 날카로운 공격을 펼쳤던 수원도시공사. 하지만 굴절되면서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수원도시공사의 코너킥. 오늘 이정은의 돌파가 심상치 않습니다. 뒤쪽에 크로스 연결. 하지만 수비가 몸으로 막아냅니다. 다시 중앙으로 권은솜. 앞쪽으로 툭 찍어 차줍니다. 하지만 수비가 클리어링. 다시 이어받고 왼쪽 공간. 아우, 다시 한번 6탄 방어. 오늘 좀처럼 수비를 뚫어내기 쉽지 않은 수원도시공사입니다. 백은미의 이 6탄 방어가 굉장히 견고합니다. 서진주 앞쪽으로 연결. 여기서 반칙이 나왔습니다. 네, 백은미의 견고함이 손을 쓰면서 반칙이 선언됐는데 주심이 구두로 경고를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준비해온 세트 플레이를 만들어내기 위해 이정은이 프리킥을 준비하겠습니다. 앞서 오른쪽에서 날카로운 돌파를 보여줬던 이정은인데 프리킥에선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수원도시공사의 프리킥. 먼 곳을 봤습니다. 하지만 수비가 먼저 따내는 공. 논스톱을 올려주는 공. 치열합니다. 홈팀 수원도시공사가 핸드볼 반칙을 항의해봤습니다만 주심은 그대로 경기를 속행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공중볼 다툼 이후에 앞쪽으로 연결해봤습니다만 세종스포츠토토가 먼저 걷어내면서 수원도시공사의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오른쪽에서 황혜수가 코너킥을 준비하겠습니다. 황혜수 선수가 왼발킥이 굉장히 묵직하거든요. 네, 잘 올라가는 공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권은솜 잡았습니다. 중원의 동료에게 마두카. 아, 좀처럼 수비를 벗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박진주가 그대로 올려줍니다. 하지만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오늘 강가의 골키퍼의 핸들링이 굉장히 좋습니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종스포츠토토의 골문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우리에게 연결 좋습니다. 1대1 슛! 골! 선취골 터뜨리는 원정팀 세종스포츠토토. 최우리의 선취골로 앞서 나갑니다. 스코어 1대0. 네, 최우리가 여러 번의 역습 끝에 1대1 찬스를 만들어냈고 원샷 원킬이었습니다. 최우리의 선취골로 세종스포츠토토가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최우리 선수가 또 여기서 보면 머리 색깔이 굉장히 화려한데 이 머리 색깔만큼이나 굉장히 날카롭고 아름다운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원정팀 세종스포츠토토가 한 골 앞서 나가면서 스코어 1대0으로 되겠습니다. 네, 양 팀이 지난 경기에서 득점포가 없어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전반전에 빠른 득점이 나오면서 잘 풀어나가고 있는 세종 스포츠 토토입니다. 그러자 만회를 하기 위해 공격을 펼치고 있는 수원도시공사.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세종 스포츠 토토가 선취골을 뽑아내면서 천천히 흐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자 수원도시공사 홈팀에서 응원을 좀 더 강하게 펼치면서 만회를 하려는 소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무관중 경기이다 보니 양 팀의 응원이 굉장히 또 만날 수가 없는데 또 장내 아나운서 및 관계자분들이 또 이 관객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홈팀에게 에너지를 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몰아치고 있는 세종 스포츠 토토. 앞쪽으로 연결, 박스 안쪽 진입! 하지만 터치가 길었습니다. 빠른 연결, 수원도시공사. 오른쪽을 봤습니다. 다시 돌려주는 공. 오늘 여러 번 좋은 돌파를 보여줬던 이정은 앞쪽에 수비를 두고 발재간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정은 여민지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오른쪽 공간 그대로 올려줍니다. 하지만 수비에게 공이 향하면서 공격권을 다시 가져오는 세종 스포츠 토토. 왼쪽 공간 열어줍니다. 네, 공간 많습니다. 계속 치고 들어갑니다. 들어오는 동료를 보고 있습니다. 중앙으로 연결 그대로 때립니다. 슛! 하지만 오른쪽으로 살짝 벗어났습니다. 아, 세종 스포츠 토토의 역습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역습을 막아내기 위해서 빌드업을 조금 조정하고 있는 수원도시공사입니다. 네, 왼쪽으로 선수를 움직여 달라는 지시를 보내고 있는 전하늘 골키퍼. 공중볼 따냈습니다. 중앙에 여민지. 여민지 빠릅니다. 여민지 오른쪽 잘 열어줬습니다. 하지만 수비가 먼저 차단. 오늘 수원도시공사의 빠른 축구가 좀처럼 통하지 않는 세종 스포츠 토토의 단단한 수비진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선취골의 무게감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는데 전반 30분경에 먼저 득점을 터뜨린 원정팀이 단단한 수비와 함께 오늘 경기 굉장한 유리한 고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됩니다. 수원도시공사 그대로 왼발 슈팅! 하지만 높게 뜨고 맙니다. 황혜수의 왼발, 제가 앞서 묵직한 왼발의 소유자인 황혜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슈팅은 약간 뜨고 말았습니다. 세종 스포츠 토토의 견고한 수비에 좀처럼 공격을 뚫지 못하자 황혜수가 중거리 슈팅도 시도해봤지만 중거리 슈팅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공중볼 다툼 끝에 수원도시공사 수비진이 공 잡았습니다. 네, 오늘 득점포의 주인공이죠. 최유리 선수가 압박을 펼치면서 굉장히 투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최전방까지 올라오면서 수원도시공사의 수비를 압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투패스 박진주 앞으로 따냅니다. 여민지 넘어지면서 동료에게 하지마도카 멀찐 발재간 그리고 오른쪽 공간 열어줬습니다. 수원도시공사 모처럼 좋은 기회를 잡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연결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세종에게 턴이 오죠. 네, 박지영
공 잡고 오른쪽. 오늘 득점의 주인공 최유리에게. 최유리 발재간 불입니다. 수비 두 명 달고 하지만 협력 수비에 성공하는 수원도시공사. 공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민지 중앙에 권은솜에게. 권은솜 치고 들어가다가 오른쪽으로 열어줍니다. 이정은 오른쪽 공간 열어줬습니다. 크로스 찬스에 그대로 올려주는 공. 하지만 다시 한번 수비가 먼저 걷어냈습니다. 오늘 크로스 공격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수원도시공사인데 여러 번 세종의 수비에 걸리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수원도시공사가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가져갑니다. 오늘 경기 이제 어느 정도 해가 지면서 라이트에 불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또 해가 지고 뜨고 있고의 차이가 있거든요. 햇빛이 지면서 선수들이 약간의 시원함을 받으면서 체력이 조금 더 충전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어떤 경기 양상이 나올지. 뒤쪽으로 흐른 공! 하지만 코너킥 기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뒤쪽에 연결 성공. 한번 벗겨냈습니다만 다시 지켜내는 공. 하지마도카 낮은 크로스 끊어냈습니다. 수원도시공사가 날카로운 공격을 시도해봤습니다만 아쉽게도 슈팅까지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경기 수원도시공사 입장에서는 가장 좋았던 공격 기회로 볼 수 있었는데 공격이 정확하게 발에 맞지 않으면서 위협적인 슈팅으로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최유리를 봤습니다. 최유리 오늘 자신감 굉장히 높습니다. 앞서 이지은 감독이 오늘 경기에 임할 때 세종 선수들에게 오늘은 정말 자신감 있는 경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 선수들 수비 라인업이나 태클이나 또 돌파하는 과정들을 보면 굉장히 선수 하나하나 자신감이 느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모습을 보면 또 벤치진에서 굉장히 뿌듯하거든요. 네, 리드를 바탕으로 자신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흐름으로 가져오고 있는 원정팀 세종 스포츠 토토입니다. 중원에서 빌드업. 앞쪽에 뛰어들어가는 동료에게 연결. 하지만 헤더로 막아냅니다. 네, 원정팀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원도시공사가 경기 초반에는 빠른 축구를 구사하고 압박도 시도를 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템포를 맞춰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쫓기고 있는 입장에서 마음이 급해질 수 있는데 아직 전반 37분이고 시간은 많기 때문에 천천히 침착하게 경기를 펼쳐나가고 있는 홈팀 수원도시공사입니다. 반면에 원정팀은 더욱 천천히 가면서 리드의 장점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툭 찍어 쳐줘봤습니다만 동료가 없었습니다. 네, 양팀인 벤치에서 지금 엄청난 샤우팅을 하면서 선수들에게 지시를 하고 있는데 그 지시가 좋은 공격으로 연결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패스 짧게 연결하는 수원도시공사. 사실 수원도시공사에서는 이 중원의 지휘자라고 할 수 있죠. 이 중원의 지휘자 역할을 권은솜이 맡고 하는데 이 권은솜의 중심으로 펼쳐지는 공격이 아직은 세종의 수비진을 뚫어내기는 네, 부족한 모습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종이 오늘 경기를 준비를 잘 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네, 앞쪽 패스 정확하지 않으면서 수원도시공사에게 공이 갔습니다. 네, 오늘 자신의 친정팀을 상대하고 있는 오현희, 김미연 선수도 굉장히 깔끔한 공처리들을 보여주면서 리드를 잘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민지 모처럼 중원에서 앞쪽으로 연결 열렸습니다. 권은섬 중원으로 슛 막아냅니다. 엄청난 슈퍼세이브 강가에 엄청납니다. 네, 방금 같은 장면은 거의 1대1 오픈 찬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슈팅을 강가의 골키퍼가 와 엄청난 슈퍼세이브를 보여주면서 막아냈습니다. 오늘 이지은 감독의 이 자신감 주문 덕분이었을까요? 엄청난 슈팅 그리고 멋진 선방을 보여줬던 강가의 골키퍼입니다. 반대로 이정훈 선수 노마크 찬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찬스를 못 살려서 굉장히 아쉽겠습니다. 네, 세종의 역습을 끊어냈던 전하늘 골키퍼입니다. 오늘 양 팀의 골키퍼들의 활약이 굉장히 눈부신데요. 네, 선수 한 명이 넘어져 있습니다. 김상은 선수가 네, 박스 왼쪽에 앉아 있는데 충돌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부상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자 핵심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최유리 선수가 오늘 또 득점도 펼치면서 동료를 챙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네, 다행히 일어났습니다. 시즌 초반인 만큼 이 선수들의 부상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축구라는 스포츠에서 선수 한 명의 출혈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은 충돌이나 이 날카로운 부상 조심해야겠습니다. 왼쪽에서 스로잉 공격 힐패스 이어져봤습니다만 연결되지 않으면서 공격권 수원도시공사로 이어집니다. 앞쪽에 권은솜에게 권은솜 오른쪽 측면 타고 열어줍니다. 사실 수원도시공사가 잘 되는 모습들을 보면은 짧은 패스들이 잘 연결적이 되는데 그 모습이 오늘은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종스포츠토토가 이 수원도시공사의 스타일을 잘 파악하고 이 짧은 패스들을 잘 차단하면서 역습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겠죠. 네, 앞선 장면에서 중거리 슛을 시도해봤지만 멀리 벗어나면서 수원도시공사의 골킥으로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높게 뛰어차준 공 멀리 가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종에게 다시 기회가 오는데 그것을 차단했던 하지마도카. 이정은 발재간을 보러 옵니다. 발재간을 부리는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다는 판정. 수원도시공사의 프리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정은 하지마도카 오른쪽 공간 봤습니다. 다시 마도카에게 앞쪽으로 연결 여민지 그대로 차줍니다만 그대로 공 흘러나가면서 스로잉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동점골을 터뜨리기 위해 많은 공격진에 선수를 두고 있는 수원도시공사입니다. 여민지 라인 타고 뒤쪽으로 연결 왼발 크로스 하지만 수비에게 갔습니다. 수비 진영에서 그대로 슈팅 이어가 봅니다만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예, 확실히 수원도시공사가 공격이 좀처럼 잘 풀리지 않자 수비진에서 이 또 이은미가 또 슈팅이 굉장히 묵직하거든요. 공격진까지 올라와서 강력한 슈팅을 해봤습니다만 오른쪽으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상대 진영까지 길게 연결 공중볼 따냈습니다. 끊어내는 하지마도카 하지만 여기서 밟았다는 판정이죠. 하지마도카는 나는 정당한 태클이었다라고 어필해보지만 발목으로 나는 여기로 공을 찼다고 어필해보지만 주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박지원 선수가 쩔뚝쩔뚝 거리면서 약간의 불편함을 표현하고 있는데 역시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상 조심해야겠습니다. 김미연이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툭 찍어 차준 공 굴절되면서 앞쪽으로 웨드킥 하지만 소원이 먼저 따냅니다. 지켜내면서 먼 쪽으로 클리어링
고는솜이 뺏어냅니다. 이 세종이 굉장한 압박을 보여주자 수원이 탈압박에 실패하면서 그냥 앞쪽을 보면서 찍어 차주는데, 이러한 연결 과정에서 세종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비어있는 동료에게, 아, 트래핑 좋았습니다. 들어오는 동료를 봤습니다. 박지영 계속 치고 들어갑니다. 박지영 한 명 버텨내고 오른쪽 공간 완전히 열렸습니다. 김아름 그대로 올려주는 공, 하지만 공이 바깥쪽으로 감기면서 그대로 골라인 아웃되었습니다. 오늘 확실히 세종의 이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에서 만들어진 공격이 연이어지고 있는데, 세종 스포츠 토토 자신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권은솜 앞쪽으로 연결, 그대로 여민지에게, 여민지 앞쪽을 봤습니다. 여기서 수비가 먼저 차단, 아직 공격권 여전히 수원도시공사. 권은솜 치고 차줍니다. 헤더! 하지만 머리에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서 그대로 골라인 아웃되었습니다. 네, 권은솜 마도카를 중심으로 한 짧은 연결 이후에 공격진 투입 시도가 좋았습니다만 머리에 정확히 맞지 않으면서 위협적인 공격이 되진 않았습니다. 네, 양팀의 정규 시간이 전부 흐르고 추가 시간인데요. 네, 주심의 휩쓸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마무리됐습니다. 원정팀 세종스포츠토토 최유리의 선취골로 1-0으로 앞선 채 마무리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양팀이 하프타임을 지나고 후반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반전에선 세종 스포츠 토토가 최유리의 득점으로 먼저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또 스타 플레이어가 해줘야 할 몫을 최유리가 그대로 보여줬던 양팀의 전반전이었습니다. 이에 빠른 축구를 구사하면서 만회골을 터뜨려 수원도시공사. 네, 후반전에는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황혜수가 나가고 문미라 선수가 들어오겠는데요. 이 문미라 선수가 또 작년 시즌에 수원도시공사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면서 팀의 큰 축을 담당했었는데, 이 후반전에 문미라를 투입하면서 조금 더 빠르고 또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축구를 구사하겠다는 박기령 감독의 전략입니다. 오늘 전반전 경기 양상을 지켜보자면은 수원도시공사는 박기령 감독이 말했던 것처럼 빠른 축구를 구사했고, 또 그에 반해 세종스포츠토토는 그를 정말 대비를 잘해서 이 수비진들이 단단한 모습을 연이어서 보여주면서 또 수원도시공사의 공격을 전부 다 막아냈던 모습이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굉장히 날카로웠던 모습 장면도 하나 있었죠. 왼쪽에서 올려줬던 크로스를 이정은 선수가 거의 1-1 찬스로 만들어봤습니다만 또 강가의 골키퍼의 눈부신 세이브 속에, 네, 세종스포츠토토가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네, 주심이 양팀의 선수들을 그라운드로
들어오라는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 시즌에 수원도시공사가 홈에서 거의 패배가 없었거든요. 이 모습을 과연 오늘도 2020 시즌도 이어갈 수 있을지, 또 반면 작년에 조금은 아쉬운 성적을 거뒀던 세종스포츠토토지만 또 수원을 만나면 비등비등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이 리드를 잡은 상태에서 잘 마무리할 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7번의 문미라 선수 모습이 지금 이 위치에서 보이고 있는데, 아, 제가 수원도시공사 경기를 볼 때마다 가장 눈에 띄는 선수가 문미라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이 문미라 선수가 박기련 감독의 지시를 받고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예반의 전반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세종스포츠토토 선수들은 그대로 후반전으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네, 양팀이 진영을 받고 왼쪽이 수원도시공사, 오른쪽이 세종스포츠토토입니다. 네, 현재 장내에 문미라 선수가 나왔다는 사인을 장내 아나운서가 굉장히 크게 응원을 반 담은 상태로 불러주는데, 말씀드릴 순간 문미라 저 앞으로 빠른 돌파, 좋은 찬스, 뒤쪽으로 컵백, 하지만 차단. 오늘 이 수원도시공사의 빠른 발재간과 컷백, 왼쪽 공간 돌파, 오른쪽 공간 돌파, 이런 것을 전부 다 차단하고 있는 세종스포츠토토입니다. 하지만 두드리면 열리겠죠. 이 수원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준비해온 것을 그대로 이어나가야겠습니다. 네, 왼쪽에서 코너킥 준비하는 수원도시공사. 키커는 이정은. 뒤쪽을 봤습니다. 올라오는 공 수비가 클리어링. 뒤쪽에 권은솜이 잡았습니다. 권은솜 뒤쪽으로 수비진에게 돌려줍니다. 서현숙 앞쪽으로 투입.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네, 밀착 수비를 뚫어내는 수원도시공사 여민지. 여민지 뒤쪽으로 권은솜에게. 권은솜 반대쪽을 열어줍니다. 왼쪽 공간 수원도시공사 드리블 돌파. 하지만 6탄 방어에 막힙니다. 여전히 왼쪽 공간에 이정은이 춤을 춥니다. 이정은 하지만 수비가 몸을 날리면서 막아냈습니다. 오늘 세종스포츠토토의 투지가 수비진에서 정말 빛이 나고 있습니다. 네, 이정은이 빠르게 연결. 권은솜 뒤쪽으로 봤습니다. 세종스포츠토토의 수비진이 좀처럼 뚫리지 않자 공을 돌리면서 반대쪽을 봤습니다. 앞쪽으로 떨어지는 공 스피드 좀 붙여줍니다. 빠릅니다. 하지만 클리어링 제대로 되지 않았고 수원도시공사 공격권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두카 앞쪽으로 여민지에게 온사이드. 여민지 올려줍니다. 왼쪽에 헤더, 하지만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종의 공인데요. 앞쪽에 수비 두 명 공격 두 명. 오늘의 득점 주인공이 최유리. 하지만 수비가 먼저 차단했습니다. 전반전에 이런 모습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세종스포츠토토였는데 그것을 이번에는 후반전이기 때문에 잘 대비를 해봤던 수원도시공사의 수비진이었습니다. 주고받는 공 라인 타고 찔러줍니다만 공이 감기면서 터치아웃 됐습니다. 연결 정확하지 않으면서 세종에게 공을 흐릅니다. 앞쪽으로 연결. 하지만 잘 막아냈습니다. 수원도시공사. 네, 공중볼 다툼 과정에서
혼전 상황이 일어나면서 공간이 많이 열어지는 상황이 여러 번 이어지고 있는데 이 찬스를 어느 팀이 더 잘 살릴 수 있는지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기 무섭게 땅볼 패스로 이어주면서 풀어나오고 있는 세종 스포츠 토토. 아, 패스미스 나왔습니다. 하지만 공 지켜냅니다. 강력한 헤딩 권은솜. 아, 권은솜의 골키핑을 뺏어내는 세종 스포츠 토토. 원투패스 이후에 왼쪽으로 공간을 열어줍니다. 아, 개인기 좋습니다. 김상은 반대쪽 열어줬습니다만 공 이어졌어요. 세종의 공격권 이어집니다. 오늘 김상은이 공을 잡았을 때 공을 지키는 능력이 굉장히 눈에 띄는 모습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수비 발맞고 나가면서 다시 한번 스로인 공격. 약간의 부상이 있죠. 네, 접촉하는 과정에서 새로 들어온 문미라 선수가 약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넘어졌는데요. 라인 바깥쪽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수원도시공사의 선수인데, 네, 하지마두카 선수였죠. 다행히 일어났습니다. 사실 저런 장면에서는 발과 발 사이 공이 있기 때문에 반칙이 아닌데 또 저렇게 부상을 당하면 굉장히 선수 입장에서는 안타깝거든요.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오른쪽에서 코너킥 준비하는 세종. 골대 앞쪽으로 붙였습니다. 골키퍼 펀칭! 그대로 왼발 슛! 하지만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수원이 문미라를 후반전에 투입하면서 변화를 시도를 해봤는데 여전히 후반전에도 세종의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왼쪽 공중볼 다툼에서 수원이 공을 잡았습니다. 서진주 앞쪽에 하지마도카에게 공 뺏겼습니다. 뒤쪽으로 공 주고받으면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세종입니다. 굉장히 좋은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라인 조율을 하면서 자신의 소유권을 이어가고 있는 세종입니다. 그러면서 앞쪽 동료에게 정확한 연결. 하지만 전방으로 투입되진 않았습니다. 다시 뺏어내는 공.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주심은 경기를 속행시킵니다. 오른쪽으로 열었습니다. 이정은 직접 계속 치고 들어갑니다. 이정은 두 명 달고 중원으로 뒤쪽에 권은솜에게 왼쪽 공간 완전히 열었습니다. 박진주 크로스 연결 하지만 깊었습니다. 모처럼 수원도시공사가 자신들의 주특기인 빠른 축구로 공격진까지 공을 투입해봤습니다만 크로스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은혜가 왼쪽에서 스로인을 준비합니다. 짧게 주고받는 공 바로 투입. 수원도시공사의 스로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스로인 공격이 양 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공중볼 다툼이 치열하고 그만큼 양 팀의 압박이 심하다는 증거겠죠. 이러한 장면에서 포지션이 약간 흐트러졌을 때 스로잉 공격이나 공간 패스가 위험한 장면으로 연출될 때가 많은데 그러한 장면에서 양팀의 선수들 집중하는 팀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겠습니다. 앞쪽에 최유리의 연결 터치 짧게 잘 연결됐습니다. 중앙으로 연결 하지만 수비가 먼저 클리어링. 네, 오늘 비록 무관중 경기이다만 관계자분들이 여기를 많이 찾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탄식과 응원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정말 양 팀의 선수들의 이 압박이나 집중력이 굉장히 돋보입니다. 중앙으로 연결 수원도시공사 모처럼 공간 열었습니다. 문미라 교체 투입된 문미라 왼쪽 공간 열어줍니다. 앞쪽으로 다시 돌려주는 문미라에게 하지마도카 앞쪽으로 길게 크로스 슛 막아냅니다. 아직 공 살아있습니다. 혼전 상황 속에서 슈팅 막아냅니다. 마도카 다시 한번 깊은 슈팅 하지만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네, 수원도시공사의 위협적인 슈팅. 하지만 그 뒤에는 강가해가 있었습니다. 오늘 멋진 선방을 연이어서 보여주고 있는 세종스포츠토토의 주장 강가해 골키퍼입니다. 정말 비장한 표정만큼이나 정말 듬직한데요. 만약 오늘 세종스포츠토토가 승리를 거둔다면은 그 중심에는 강가해가 있겠습니다. 네, 세종 스포츠 토토의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미드필더인 김아름 선수가 나갔고 그 자리에 12번 안세희 선수가 그 자리를 대신하겠습니다. 선수 교체하자마자 좋은 위치에서 슈팅! 하지만 바깥쪽으로 감기면서 그대로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짧게 연결하는 과정에서 세종의 압박이 굉장히 무서운데요. 끊어냈습니다. 하지만 공격자 반칙. 네, 권은솜을 3명이서 둘러싸면서 역습을 노려봤던 세종인데 반칙이 선언되면서 무산됐습니다. 네, 후반전 10분가량 흘렀는데 이렇게 되면 홈팀 입장에서는 약간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앞쪽으로 연결 여기서 다리가 걸렸습니다. 네, 김윤지가 발재간을 부리는 과정에서 공이 아닌 다리를 건드렸던 하은혜입니다. 그리고 하은에게는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앞쪽으로 땅볼로 연결 여민지 다시 돌려줍니다. 그대로 깊은 크로스 높게 떠는데요. 하지만 오늘 정말 듬직한 모습을 연이어서 보여주고 있는 강가입니다. 이 강가를 뚫어내기 위해서는 수원은 조금 더 견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붙여줬습니다. 최유리 오른쪽으로 김상은에게 김상은 다시 최유리가 이어봤습니다. 오른쪽 공간 패스 라인 타고 들어갑니다. 그대로 긴 크로스 하지만 수비에게 공이 안겼습니다. 손이 역습 기회를 맞이하는데요. 여민지 앞쪽으로 문미라 뒤쪽에 하지마도카에게 연결 왼쪽 공간 완전히 열렸습니다. 다시 문미라에게 투입 문미라 발재간 좋거든요. 문미라 짧은 패스 하지만 이번에도 강가의 품에 안기는 축구공입니다. 좀처럼 강가해를 뚫어내기에는 수원도시공사의 빌드업이 아직은 모자랍니다. 네, 이렇게 강가해 골키퍼가 연이어서 좋은 선방과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은 이지은 감독이 주문했던 이 자신감이 이 필드 선수들도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강가희 선수가 주장으로서 경기 앞서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 선수들의 사기가 이렇게 되면 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걸 뚫어내기 위한 홈팀 수원도시공사 선수들 다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왼쪽 공간 열어주는 공 하지만 이번에도 멋진 태클로 막아내는 세종 스포츠 토토입니다. 네, 박진주 선수까지 공격 진영까지 올라오면서 동점골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네, 서진주 선수죠. 네, 제가 아까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이 스로인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건 선수들이 탈압박에 실패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선수들의 압박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역으로 봤을 땐 그 압박을 뚫어냈을 때 또 좋은 기회가 나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누가 더 잘 이어갈 수 있을지, 세종의 추가골이냐 수원의 동점골이냐, 치열한 압박과 빌드업 속에서 누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지. 후반전 14분 흐르고 있습니다. 중원에게 중원에서 공을 돌리면서 리듬을 찾아오는 수원도시공사입니다. 경기 30분 가량 남았는데 아직은 조금 천천히 가고 있는 수원도시공사예요. 그러자 앞쪽으로 투입. 하지만 오늘 공을 지켜내는 세종 스포츠 토토의 수비 라인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방금은 김미연 선수가 공을 지켜내는 모습이 굉장히 좋았는데, 역시 친정팀이라서 그럴까요?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세종의 지역에서 스로인이 나오자 다섯 명이 붙으면서 공을 뺏어내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지는 욕심이었을까요?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수원의 공격진은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세종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해가 지고 경기장이 조금 더 조용해지면서 집중도들이 올라갈 수 있는데, 선수들의 외침도 조금씩 더 커지고 있는 현재 그라운드 상황입니다. 서현숙 등지면서 공을 지켜냅니다. 하지만 그걸 뺏어내는 세종! 밀집된 과정에서는 오늘 경기에선 세종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투패스 이후 다시 한번 스로인 빠르게 최유리에게 뒤쪽으로 연결. 김상은 그대로 올려줍니다. 수비 헤더 뒤쪽으로 오는 공 트래핑 후, 하지만 여기서 손에 맞았다는 판정입니다. 네, 박지영은 내 손에 맞지 않았다고 어필을 해봅니다만 핸드볼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오른쪽 공간을 봤습니다. 아무도 머리 맞지 않으면서 연민지가 압박. 하지만 부드럽게 벗겨내는 세종의 수비진. 하지만 공중볼 다툼에 있어서는 조금 더 견고함이 있어야 되는 양팀입니다. 이런 공중볼 다툼에서 루즈볼 상황에서 위험한 장면이 연출될 때가 많거든요. 세종의 선수 한 명이 지금 넘어져 있는데, 네, 박지영 선수죠. 경합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 왼쪽 허벅지를 감싸고 있는데, 네, 괜찮다는 사인을 보내줬군요. 세종의 압박. 하지만 이 압박 과정에서 너무 거칠었다는 주심의 판정입니다. 네, 박지영 선수에게 옐로 카드가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자 세종에선 선수 교체를 이어가겠습니다. 광민정 선수가 나가고 김소은 선수가 투입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건데, 지키는 축구보단 오히려 더 몰아치겠다는 이지은 감독의 자신감 있는 빌드업입니다.
양 팀의 선수들 지금 신경전이 굉장합니다. 선수들 서로 소리 지르면서 조금 더 사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왼쪽 중앙을 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수원도시공사가 공중볼로 연결하는 과정이 좀처럼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앞쪽에 권은솜 오른쪽 공간 수비가 걷어냅니다. 네, 다시 한번 선수 한 명이 넘어져 있는데요. 네, 권은솜 선수죠. 사실 수원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권은솜이 골키핑을 해내고 빼내는 과정에서 날카로운 패스를 많이 구사하는 선수인데 오늘 그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종의 대비가 잘 되어 있다는 건데 그 잘 되어 있는 세종의 대비에 또 대처하기 위해서 몸싸움을 펼치는 과정에서 네, 권은솜 선수가 충돌을 당해 넘어져 있습니다. 네, 의료팀이 권은솜의 상태를 체크하러 가고 있는데요. 동료의 부축을 받고 일어나는 걸 봐서는 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원의 입장에선 권은솜이 없는 수원은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은솜이 부상을 당하는 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네, 의료팀과 주심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권은솜의 상태를 체크하고 있는데 현재는 일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어나서 체크를 해본 결과 상태가 많이 안 좋을까요? 의료진의 들것에 들려서 나가는 권은솜입니다. 네, 만약 권은솜 선수가 좀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 수원도시공사 입장에선 정말 어려운 경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사실 시즌 초반인데 팀의 주축인 권은솜이 부상을 당한다. 이거는 정말 치명적인 수원도시공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들것에 실려 나와서 터치라인 밖에서 자신의 상태를 체크하고 있는 권은솜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권은솜이 그라운드에 들어올 때까지 수원도시공사는 한 명 적은 상태로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여민지 앞쪽으로 연결 뚫어냈습니다. 빠른 돌파 슛! 이번에도 강가입니다. 강가의 골키퍼의 눈부시 선방. 여민지가 여러 명 달고 찔러준 공. 이정은이 슈팅을 해봤습니다만 강가의 정면으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네, 사실 세종 스포츠 토토가 지난 경기에서 첫 번째 실점을 정말 아쉬운 실수로 허용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가의 골키퍼가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텐데 오늘 경기력만 봤을 때는 강가의 골키퍼 정말 최고입니다. 자신의 리드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진영에서 리듬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세종 스포츠 토토 오른쪽으로 공 잡았습니다. 최유리 발재간 좋아요. 지켜냈습니다. 수원도시공사 압박을 펼치고 있는데 이 압박을 성공시켰습니다. 수원도시공사 역습 찬스 빠른 돌파 문미라 들어오는 동료에게 서진주 중원에게 권은솜. 권은솜이 다시 필드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권은솜이 다시 한번 넘어졌는데요. 들어온 지 1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권은솜이 다시 한번 그라운드에 넘어졌습니다. 네, 박지영 선수도 굉장히 미안함을 표하고 있는데 권은솜 선수 조심해야겠습니다. 현재 그라운드에서 이제 장내 응원송이라고 할 수 있겠죠.
힘내라 수원이라는 응원송이 나오고 있는데 권은솜 선수가 이 응원의 소리를 듣고 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권은솜 화이팅! 아 다행히 일어났습니다. 권은솜 선수 큰 부상이 아니어야겠습니다. 앞쪽으로 툭 치고 차준 공 그대로 붙여줍니다. 수비가 먼저 처리하면서 코너킥 기회로 수원이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른쪽에서 수원이 코너킥을 준비할 텐데 앞서 연이은 충돌이 있었던 권은솜이 그 정면에서 공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낮고 빠른 크로스! 골키퍼가 다시 한번 펀칭! 네 이렇게 되면 세종의 역습 찬스인데요. 여기서 위험한 반칙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경고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네 날카로운 역습을 서현숙이 끊어내는 과정에서 주심이 서현숙에게 옐로카드를 전했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세종에게 좀 더 좋은 위치였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서현숙이 옐로카드와 그 위기를 바꿨습니다. 기권은 오연희 그대로 깊게 찔러줍니다. 오우 그대로 골키퍼에게 안겼습니다. 후반전 25분 흐른 가운데 수원도시공사가 라인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백포 라인이 거의 하프라인 넘어서까지 다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토탈사커라고 하죠. 이런 토탈사커를 후반전에 펼치고 있지만 아직은 그렇다한 날카로운 찬스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앞선 후반전에서 여민지의 연결 이정은의 유효 슈팅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다른 여단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는 수원도시공사의 토탈사커입니다. 네, 이렇게 토탈사커를 하다보면은 수비신들의 체력이 조금 더 가중이 될 수 있고 또한 뒷공간이 많이 열리는데 방금 장면에서도 최유리에게 하마터면은 찬스가 날 뻔했습니다. 짧게 연결 하지만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라인 타고 앞쪽으로 연결 끊어낸 서현숙 여민지 마도카 앞쪽으로 연결 캐클 깊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심은 다시 한번 노란 카드를 꺼냅니다. 이번에는 선수현 선수죠. 오늘 경기 세 번째 옐로 카드를 받는 세종 스포츠 토토입니다. 네, 좋은 지역에서 프리킥 기회를 맞이하는 수원. 그대로 툭 찍어 차줬습니다. 앞쪽에 열렬! 하지만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네, 옵사이드 판정이 되면서 세종 스포츠 토토의 공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여민지를 바라본 세트 플레이가 좋았습니다만 부심은 여민지가 수비보다 조금 더 앞서 있었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길게 차줍니다. 붙여주는 공. 공 뺏어냈습니다. 수원도시공사의 몰아치기를 끊어내기 위한 세종 스포츠 토토의 움직임인데 수원의 집중력이 올라오고 있을까요? 공 소유가 늘어나고 있는 후반전 양상입니다. 앞쪽으로 이정은 하지만 차단하는 세종. 여기서 다시 한번 접촉이 있습니다. 네, 양팀 벤치에서 서로 화이팅을 외치면서 응원을 해주고 있는데 양팀의 벤치의 분위기 또한 굉장히 뜨겁습니다.
세종은 리드를 하고 있는데도 지키고 있는 축구가 아닌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연결. 그 공격적인 움직임 때문이었을까요? 세종이 공격권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왼쪽에서 오연희가 스로인을 준비합니다. 짧게 연결, 다시 이어봤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차줍니다. 이렇게 되면 박스 안쪽에서 혼전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그러자 멀리 클리어링에는 수원의 수비진입니다. 빠르게 뒤쪽으로 치열한 압박 속에서 그대로 슛! 하지만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수원 선수들이 동점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체력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후반전에선 중요하거든요. 과연 어떤 경기 양상이 이어지게 될지. 선수 한 명이 넘어져 있는데 세종이 찬스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트래핑하는 과정에서 팔에 맞았다는 판정입니다. 그리고 그라운드에서는 다시 한번 권은섬 선수가 넘어졌었는데 다행히 일어났습니다. 사실 부상을 당하게 되면은 경기가 끝나고 붓기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선수들은 경기에 대한 집중력 때문에 그 통증을 잘 모르기 마련이거든요. 권은섬 선수 오늘 경기 끝나고 메디컬 치료를 잘 받아야겠습니다. 최유리 공 뺏어냈습니다. 오늘 득점의 주인공 최유리. 수비 한 명 달고 최유리 공 지켜냈습니다. 네, 수원은 한 명 더의 선수 교체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효 슈팅을 보여줬던 이정훈이 나가고 서예진이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장내 아나운서가 어썸 히어로라고 서예진 선수를 얘기해줬는데 과연 오늘 경기에 히어로가 될 수 있을지. 깔끔한 태클. 하지만 공 지켜내고 있습니다. 세종 앞쪽으로 짧게 연결 벗겨냈습니다. 박스 안쪽 진입, 왼발 슈팅! 하지만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세종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수원은 교체에서 들어온 문미라 그리고 서예진이 또 체력을 많이 쓴 동료들을 위해서 더 많이 움직여줘야 되는데요. 과연 이 두 선수들의 활약 어떻게 될지. 짧게 연결 잘 나오고 있습니다. 수원 왼쪽 공간 열어줍니다. 여민지 중원으로 연결. 하지만 여기서 깃발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여민지가 다시 한번 옵사이드 트랩에 걸리면서 세종의 공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후반 32분가량 지나고 있는데 수원의 뜻대로 풀리지 않고 있는 경기 양상, 그리고 오히려 더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원정팀 세종입니다. 앞쪽으로 길게 차주는 공, 강하게 앞쪽으로 쳐줍니다. 여민지 공중볼 잃어버렸는데요. 공 뺏어냈습니다. 슈팅!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수원의 슈팅이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네, 모처럼 좋은 기회를 맞이했는데 회심의 슈팅이 왼쪽으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네, 수원의 동료들은 정말 아쉬워하고 있는데 해볼 만한 슈팅이었습니다. 공중볼 경합 다툼에서 공을 지켜내는 세종입니다. 중원으로 연결. 여기서 접촉이 있었죠. 네, 양 팀의 선수들
엎드려 있는데 서현숙이 클리어링하는 과정에서 사실 박지영이 발바닥을 약간 들어올리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박지영은 실수였다 주심에게 전달을 하면서 경고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박지영이 옐로카드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옐로카드를 하나 더 받으면 세종 스포츠 토토는 수적 열세 속에서 경기를 펼칠 수 있겠습니다. 네, 몸싸움으로 인정되고 그대로 경기 이어집니다. 권은솜 들어오는 동료를 봤습니다. 서현숙 뒤쪽으로 마도카 원투패스 앞쪽으로 찔러주는 공 그대로 슛! 하지만 벽 맞고 나왔습니다. 마도카 왼쪽에 동료를 봤습니다. 그대로 크로스 연결 하지만 깊었습니다. 네, 수원의 벤치에서 집중을 하라고 벤치에서 샤우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견고한 모습이 나와야 수원은 동점골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반면 세종은 수비진에서 여전히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가의 골키퍼를 비롯해서 실점을 허용할 기미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양팀의 경기 이제 정규 시간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자 문미라 자신의 특유인 돌파를 보여줍니다만 수비가 차단했습니다. 서진주 길게 올려줍니다. 하지만 그대로 흐른 공 터치라인 바깥으로 공 처리하면서 시간을 벌어보고 있는 세종입니다. 서현숙 앞쪽으로 여민지에게 여민지 여러분 두고 앞쪽으로 연결 하지만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네, 역습을 위해 앞쪽으로 길게 차주는데요. 공중볼 따내는 수원도시공사 몸싸움 치열합니다. 공 뺏어냈습니다. 세종 김상은 앞쪽으로 연결 박스 안쪽까지 진입 두 명 달고 돌았습니다. 하지만 수비가 이겨냈습니다. 방금 같은 장면에서는 굉장히 몸싸움이 치열했는데 김상은 선수가 굉장히 강력한 몸싸움을 보여줬습니다. 모처럼 돌파를 하고 있는 수원도시공사의 왼쪽 하지만 수비가 터치아웃 시키면서 자신의 진영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네, 김윤지 선수가 왼쪽에서 돌파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터치아웃을 얻어냈습니다. 과연 오늘 경기 어떻게 마무리될지 수원도시공사의 동점이냐 아니면 세종스포츠토토의 리드 속에 경기가 마무리될 것인지 수원도시공사가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중원으로 연결 하지만 최유리가 먼저 왼발을 뻗으면서 리바운드 슈팅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수비까지 올리면서 계속 몰아치는 수원. 네, 서현숙의 발에 맞고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세종이 자신의 진영에서 스로인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원투패스 이후에 앞쪽으로 클리어링 앞선 장면처럼 이상은에게 붙여주고 몸싸움을 통한 공 획득을 시도하고 있는 세종 스포츠토토의 후반전 양상입니다. 그리고 앞서 후반전 초반에는 세종도 우리는 눕지 않겠다 공격적인 축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8분 정도 남은 가량 수비 숫자를 조금 늘려놓은 세종 스포츠 토토입니다. 이렇게 되면 리드를 지키겠다는 축구겠죠. 반면에 라인을 내린 이 세종을 벗겨내기 위한 손의 몸부림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세종이 모처럼 공격 찬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진입 왼발 슛! 골키퍼가 잡았습니다. 네, 오늘 세종의 강가에도 정말 멋진 선방을 연이어서 보여줬는데 전하늘도 만만치 않습니다. 안정적인 핸들링을 보여주면서 더 이상의 실점은 없다. 최유리 네, 저희 잠시
화면상에 문제가 생기면서 잠깐 정비를 했었는데 시청자들에게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경기 이어드리겠습니다. 세종이 왼쪽에서 공 잡아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아, 김상은 오늘 돌파의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돌파를 끊어내는 수원 역습 기회. 계속 돌파합니다. 왼쪽 들어오는 동료를 봤습니다. 한번 툭 쳐놓고 크로스 연결. 하지만 이번에도 강가의 골키퍼. 아, 정말 믿음직한 강가이죠. 오늘 주장으로서 선수들에게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규 시간 이제 5분가량 남았는데 세종도 슬슬 라인을 내리면서 자신의 호흡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마음이 급한 홈팀 수원. 사실 작년 2019년 시즌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홈에서 무적이었거든요. 네, 문미라 공 잡았습니다. 네, 세종 스포츠 토토에서 선수 교체를 지시했습니다. 네, 오늘 득점포의 주인공이었죠. 최유리 선수가 나가고 27번의 광민영 선수가 들어가겠습니다. 연숙 앞쪽으로 연결. 여민지를 봤습니다. 여민지 한 명 벗겨내고 여민지 슛! 골! 버스트를 맞춥니다. 아직 공 살아있습니다. 세종이 막아냈습니다. 아, 방금 장면에서는 여민지 선수의 회심의 슈팅이 골대 위쪽을 맞추면서 아,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공격권은 수원. 박스 안쪽 투입 돌려놓습니다. 하지만 강가의 골키퍼 안정적으로 잡아냅니다. 반면 세종의 입장에서는 행운이 약간은 따라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원에서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계속해서 공을 돌리고 있는 세종입니다. 네, 터치아웃 되면서 수원이 공격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양 팀 동시에 선수 교체를 지시했습니다. 오늘 공격 진영에서 몸싸움이면 몸싸움, 드리블이면 드리블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김상은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상은이 빠지고 김소연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에서는 방금 날카로운 슈팅을 보여줬던 여민지가 나가고 백장미 선수가 들어서겠습니다. 후방 막판 변수가 많은 시간대인데 동점골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는 수원의 전략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경기를 마무리 짓고 싶어하는 공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공간을 넓게 벌리면서 시간을 벌어내고 있는 세종 스포츠 토토. 추가 시간 3분 주어지겠습니다. 경기 시간 3분 남은 가운데 어떻게 경기가 마무리될지 양팀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수원 도시공사 공격 진영에서 공 잡았습니다. 아, 수비 숫자가 너무 많죠. 이렇게 되면은 세종에게 좀 더 시간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네, 공간 오른쪽으로 넓게 벌리면서 시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빠른 돌파까지. 네, 끄어내는 과정. 수원이 공 잡았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차줍니다. 하지만 수비가 먼저 처리합니다. 이번에도 공간을 넓게 쓰면서 자신의 리듬을 가져오고 있는 세종. 오른쪽에서 수원이 스로인으로 공격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추가 시간인데 수원이 동점골을 터뜨릴 수 있을지. 아, 공 뺏어냈습니다. 오히려 세종이 공 뺏어냈습니다.
빠른 돌파 왼쪽으로 연결. 네, 시간을 소요하면서 김소훈이 노련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너 지역에서 공을 소유하면서 리드를 지키고 있죠. 하지만 빼내는 수원, 다시 빼내는 세종. 박스 안쪽까지 진입했습니다. 돌파 좋습니다. 김소연, 여기서 넘어졌는데요. 페널티킥이 선언됐습니다. 이거 큰데요. 경기 종료되기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교체에 들어온 김소연이 돌파하는 과정에서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네, 만약에 이 페널티킥을 성공시킨다면 쐐기골인데요. 세종 스포츠 토토 좋은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전반전 실점 이후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전하늘인데 과연 이 페널티킥을 막아낼 수 있을지. 파울을 얻어낸 김소연이 직접 찹니다. 김소연 슛! 막아냈습니다. 역시 오늘 전환을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김소연의 낮은 슈팅을 그대로 막아냈습니다. 경기는 여전히 1-0. 이제 경기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벤치에선 선수 모두 올려라는 지시를 보내고 있고요. 손도시공사 페널티킥을 막은 만큼 어떻게 경기가 마무리될지 치열합니다. 양팀 하지만 독화 공 지켜내면서 왼쪽 공간 받습니다. 네, 공격수 모두 박스 안쪽으로 붙이는데요. 그대로 공격 투입! 하지만 수비가 먼저 헤더로 막아냅니다. 네, 시간을 벌고 있는 세종. 김소연 왼쪽 라인 벗겨냈습니다. 김소은 여러 명 달고 직접 안쪽으로 투입! 다시 한번 슈팅! 6탄 방어. 양팀의 경기 이렇게 종료됐습니다. 수원도시공사와 세종스포츠토토의 경기, 원정팀 세종스포츠토토가 1-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유리 선수의 전반 20분 득점으로 이 리드를 잘 지켜내면서 세종스포츠토토가 개막전 패배 이후 2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반면 수원도시공사는 개막 이후 2연패를 기록하면서 조금은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겠습니다.